안녕하세요. 2019년 소방설비 전기기사 시험에 합격한 38세 김윤정입니다. 사실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스스로 만족할 만큼 공부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합격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2020년에는 소방설비 기계기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꼭 합격해서 하반기에는 원하는 곳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원래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던 중이었는데 제 나이가 꽤 있는 편이고 경력직이 아니다 보니 취업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의 결과도 좋지 않던 와중에 친구에게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생각보다 쉬웠고 실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실기는 실전처럼 계속해서 노트에 답을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어나 용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 문제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고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부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이라도 공부할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조금의 시간도 안 될 때는 조그마한 쪽지 같은 데에 암기할 내용을 적어서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잠깐 휴식 시간에 수시로 외우려고 노력했고요. 조금이라도 꾸준히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실기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꼭 들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시퀀스와 도면은 강의를 듣지 않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한번 듣고 공부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동영상 강의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한 강의 때 강조하는 부분이나 암기 팁을 그때그때 적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강의를 두 번 듣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한 번,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최대한 많이 적어두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책에 암기팀을 붙여놨습니다. 강의 중에 나온 그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시는 팁들을 다 적어놓고 공부하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따로 노트 정리를 예쁘게 하는 편은 아니었고 눈은 책을 보고 귀로는 강의를 들으면서 손으로는 주요 단어들을 계속해서 적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눈과 귀와 손을 모두 활용해서 암기하려고 노력했고요. 나중에 노트를 보면 물론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까맣게 채워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체크해야 할 것 같은 문제들은 인덱스 테이프를 붙여놓고 다시 반복하면서 외웠다, 내가 암기를 했다 생각되는 거는 테이프를 다 떼어냈고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인덱스가 붙어있는 문제들만 다시 풀었고 또 외운 문제는 다시 재하는 방식으로 풀이 시간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따로 적어두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놨다가 점심시간이나 버려지는 시간에 들여다보고 외웠습니다. 저는 실기 부분 강의가 너무 좋았고요. 책 해설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교수님들 강의를 들으면 재미도 있으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필기 강의도 물론 좋았지만 필기는 개인 공부량이 중요한 것 같고요. 실기는 꼭 동영상 강의를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정말 많았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강료 냈으니까 시험은 보러 갈까 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필기를 붙었고요. 필기 붙었으니 실기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공부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시험 보면서도 잘 모르고 헷갈리는 문제들을 최대한 적어서 내려고 노력했더니 부분 점수를 또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